여기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그날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이를 넘어서 사랑을 느끼는 시간. 헌신과 사랑의 뜨거운 기록. 기대봉사단원은 기아 대책에서 파송하는 전문인 선교사로 지구촌 곳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대봉사단은 지구촌 53개국에서 헌신된 마음으로 기아 대책의 핵심 사역인 떡과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같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자립하여 도움을 주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를 받았던 대한민국은 1989년 기아 대책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를 돕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사람들, 푸르른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곳. 그러나 그 아름다움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현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살아가려는 선교사들의 모습. 네, 직접 와서 보니까 거기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열심히들 하셨구나. 아, 저렇게 인생을 헌신해가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직접 와서 못하더라도 조금 더 헌신된 모습을 나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사람들. 상처받은 땅의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기대봉사단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동행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